서울교구의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서울 성적지를 순례하는 북촌아 놀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화창한 가을 날씨에 선지님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교구의 최성남 교무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서울교구의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서울 성적지와 한옥, 고궁을 순례하며 글짓기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야 북촌아 놀자라는 행사는요, 원불교 서울교구 학생들 문화행사로 기획이 됐는데요. 학생 교화를 하시는 교무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교화를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이제 전반기에 진행되어 있는 풋살 대회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농구대회를 먼저 기획을 했었는데 이 여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문화행사로 대체가 된 겁니다. 한복을 입고 시작을 해서 서울 성적지 및 4개의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글짓기를 하는 다채로운 시간들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들에게는 서울 성적지 그리고 서울 교화의 역사를 쉽게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행사는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저희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리 한복을 입고 온 학생들은 경성 교화를 이끌었던 여성 선지님들에 대한 공부와 함께 단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무물을 풀어라, 몸으로 말해요 등 친숙한 게임으로 미션들을 해결했고요. 이 미션을 해결한 사람들에 한해서 각 교당별, 각 동아리별, 단체별 사진 미션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장소들을 돌면서 자기들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재미있게 찍어줘서 저희들이 또 세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연동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창덕궁 그리고 대동세무고등학교, 원불교 시민선방 그리고 정덕도서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미션을 진행을 했고요. 원기 9년에 시작됐던 서울교화의 현장들을 돌면서 역사의 숨결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감사 그리고 은혜, 어머니 등 다양한 글짓기 테마를 주어서요. 이 글짓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감성을 한번 이끌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는데요. 이 글짓기는 원불교 문인협회장이신 장재훈 협회장님께서 공신적인 심사를 거쳐줘서 저희들 세 편의 우수 글짓기도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명소에서 역사 공부와 야외 활동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우리 서울교구 학생 교화를 위해서 청소년 교화협의회 학생분과 교무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주신 것과 서울교구 청소년 교화의 큰 주력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청년연합회 임원들이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행사이다 보니까 행사를 주최했었던 교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하는 부분, 이 행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가을 날씨 그리고 선선함과 너무 좋았던 날씨에 덕분에 한복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던 학생들 자체가 행사 시작도 전부터 너무나 반가운 얼굴, 행복한 얼굴을 보고 또 그런 한복을 입고 북촌을 누빌 수 있다는 거에서 모두들 행복하고 기쁜 마음부터 행사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교구의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서울 성적지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감상이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한복을 입고 무슨 그런 행사를 하냐라고 담당 교무님들에게 그런 물음 아닌 물음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행사에 참석했었던 학생들 모두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본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쉽게 접할 수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즐겁게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줬습니다. 지금 사실은 학생연합회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연합회가 구성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숙제는 현재 교단 내에서 학생연합회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앞장을 서서 학생 교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생연합회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고요. 서울교구에서 올해 1월부터 진행했었던 교구 학생연합훈련이 내년도 1월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화를 하시는 교무님들이 뜻을 모아서 다시 한번 교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기획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우님. 서울교구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즐겁고 배울 것이 많은 성적지 순례 행사가 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진학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활동이 좀 등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업이야 어떻게든지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과외를 통해서도 채울 수가 있지만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시기에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원불교 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감성 그리고 그러한 내면적인 부분을 키운 기회에 실력까지 쌓으면 더 훌륭한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우리 학생 교화에 뜻이 있는 교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 우리 교당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교우님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배어있는 선지님의 역사를 한복을 입고 배우며 법정을 나눴던 가을 소풍 같았던 성적지 순례.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북촌아 놀자 행사에 참여해 공부심과 신심을 쌓아 나가길 바랍니다. 교우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